지난 민선 2기 동안에서 아마 그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전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서 뭐 김연기도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인데 그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주도 언론기관에서 보면 제주도 내 공무원, 공무원들 많이 늘어났다 뭐라 그러더라고요. 전 굉장히 참 이해하더라고요. 왜? 제주같이 특별히 기업도 많지 않고 청년들은 고용해야 되는 부분은 공공 부분에서도 고용해야 될 여건이 되면 어차피 들어갈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그런 일자리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남는 데 어디다 쓸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 쓸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들을 좀 더 고용할 수 있다면 더 고용해서 이들이 또 일하고 또 돈에 소비하고 여러 가지 순선한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데 왜 일자리 많다고 하는지 그렇다고 기업이 많다면 뭐 그렇게 뭐 입장할 수도 있지만 이 제주같이 이런 곳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다. 어쨌든 가능하면 공공부에서 많이 고용해서 제주를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미스매치 요인도 두 가지입니다. 임금 미스매치, 기술 미스매치. 임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청년들이 기대하는 희망임금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 격차가 큽니다. 거기서 이건 제주도 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지 않나 이건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 격차, 기술 격차에 따른 미스매치는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바 일자리 보고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주의 직업 기술학교를 만들자. 지금 뭐 제주도 여러 가지 그 폴리텍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도 운영합니다만은 그보다도 좀 더 제주형 직업 기술학교를 통해서 중견 인력들, 기타 인력들을 전부 다 중급 이상의 기술을 우리가 갖추도록 한다면 충분히 스스로 자영업, 창업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실천자를 우리가 펴야 된다. 제주 지역 주민들이 정서상 그 임금보다는 그 폼을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업에 대한 좀 이미지, 뭐 네임밸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주에서의 좋은 일자리는 그 일반적인 좋은 일자리하고는 좀 다르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좀 보다 좀 그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주에서의 좋은 일자리가 뭐냐. 이제 연구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거를 그 지금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영향 평가와 좀 연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투자진흥지구, 그 투자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역 기업 및 도민 인식 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문화를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그 충전 인프라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전기차는 보통 사용하실 때 약 50km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도 하루 종일 운행해도 50km밖에 사용 안 합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135km밖에 안 나와서 짧아서 야, 더 다음에 더 좋은 차량 나오면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전기자동차를 그 올해 이제 많이 보급하고 내년에 많이 보급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싸늘한 시선으로 많이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싸늘한 시선을 좀 이제는 눈을 좀 돌려서 아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은밀란 살인자를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탄소 제로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조사해서 발표해보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다라고 문헌 고찰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 제주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보급하는 과정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너지 산업과 관련돼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설치라든지 운영의 차원에서는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임금에 처해 있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안이 이번에 스위스에서도 이제 국민투표가 부결됐지만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는 임금 자체로는 저임금이지만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으로서 돌려주는 이른바 자연환경에 대한 기본소득 이런 거를 검토해야 할 시기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물론 예전에도 뭐 입도세라는 명목으로 얘기가 많이 되어 왔지만은 이제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적 지표가 중요한데요. 우리 지표는 기존에 있는 지표입니다.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실적 지표는 하와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주민이 관광객으로 인한 센시티비티 진짜 만족을 하냐 주민들이 관광객들 때문에 만족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지표의 상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제주도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하다 보니까 바오젠거리나 이쪽에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중국 관광객 많이 오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다가 화장품이자 때니까 이제 좀 화장품 가게가 엄청나게 많이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관광하는 분들 그러니까 민관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관에서 좀 이 추진해서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면 소상공인도 좋고 이제 이 우리 관광하는 사람도 좋고 관광객도 만족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체류 일수를 할 때 관광 유형객별 체류 일수를 하려면 관광객 수가 나야 나누기가 됩니다. 근데 그 현재 관광 조사가 충분치 않아서 관광 유형별로 정확한 조사가 안 됐는데 1인당 체류 일수만 설문지 조사로 나온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관광객을 조사하는데 총체적인 내국인 외국인 수가 아니라 유형별로 보다 더 세분화된 관광객이라는 것이 가장 기초로 전제가 되고 다섯 개 지표나 몇 개 지표가 더 나와야 되고 이 도정 내에서 핵심으로 다뤄야 될 것이 핵심 과제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기본 과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마다 달라지고 많은 철학자마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 과제하고 혁신적 과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말 기본처럼 천천히 가야 될 부분과 단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과 이것을 다른 부서에 협조를 해서 아주 일시할 수 있는 대혁신을 이룰 수 있는 양자도역과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나눈 것이 오히려 더 시기에 적합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관광진흥기금이 그 도입이 된 게 7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 당시에는 카지노 시장이 고급자 중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시아권에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마카오하고 우리나라 거의 필리핀, 이 정도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그 말레이시아는 나중에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공급자 중심 시장이니까 가격 정책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비용을 부과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뭐 아까도 발제에서 나왔겠지만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딱 생기게 되면은 캄보디아가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수요자 중심 시장인데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어떤 그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 모집인 제도의 그 정착화를 위해서는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연구나 심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전문 모집인 그 태스크포스 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효율적인 그런 어떤 그 방안이 계속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끝으로 제주 카지노가 일자리와 관광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한 몫을 담당하는 그런 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